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사모펀드 운영사, 웅동재단 등 2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비밀작전처럼 진행된 압수수색에선 수사관 8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의전원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대 의료원장 노환종 교수가 지난달 부산시장과 면담을 앞두고 자신이 양산 부산대학교 교수가 청와대 주치의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수의 영향력 행사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가 내일 촛불집회를 여는 데 이어 경북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 검색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금속인 납성분이 기준치 3배를 초과한 수도계량기가 서울시에 납품돼 일부 아파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또다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친척 관계인 남성을 특정하고 뒤쫓고 있습니다.